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설한 유인균 발효연구원입니다. 오늘 저희들 양산에 왔는데요. 우리 선생님. 황설한 양산연구원 박준희입니다. 그 박준희 선생님은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귀여우세요. 그리고 말을 너무 예쁘게 하세요. 처음에는 제가 뵀을 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듬직한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도 많으시고 저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 엄청 푸짐하게 오셨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 한 가지씩만 해주셔도 됩니다 이랬는데 한 가지가 아니고 지금 작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걸 발견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칭찬을 마구마구 해주고 싶어요. 자, 이거 선생님 보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있어요. 부츠 일곱 가지. 부추도 위에 올린. 부추까지 이렇게 뿌리면 일곱 가지. 자, 소스장도 두 가지.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건 좀 진하고 요건 좀 연하고. 맞나요? 정확하시고요. 그런데 그냥 얼른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약간 틀려요. 자, 그럼 소스를 한번, 오늘 실제로 뭐냐면은, 소스 만들기. 예. 그, 장아찌 소스 만들어서, 냉장고에 딱 두고, 아, 내가 저걸 목표로 삼아서 장아찌를 해 먹고 싶다 하면은, 거기다 부어갖고 하루 만에 먹는 거. 이런 거, 이제 좀 트렌드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아찌라고 해서, 긴 세월 기다려 먹는 거, 그런 것보다는, 그것도 괜찮아요. 좋죠? 근데, 우리가 바쁜 현대생활 속에서도 요즘 나온 걸 제때 먹고, 그리고 장아찌 먹는 이유도 분해를 많이 하는 균이 많이 들어있으면 좋다는 그런 의미로 장아찌를 많이, 먹거든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부여를 했어요. 근데 저희는 균을 바로 넣잖아요. 넣어가지고 균을 이제 바로 정균해서 접종해서 먹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요거 장아찌가 두 개가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아, 만드셨고? 큰 차이 날걸요? 그 하나는 약간 좀 싱겁게 하고 하나는 약간 짜게 짜게하고, 했는데. 그럼 재료는 그쵸, 똑같은데, 똑같은 거예요. 장을 좀더 넣고, 얘들 덜 넣고, 넣고. 그럼 이 장 만드실 때 뭐뭐 넣으셨어요? 이건 좀 연해요. 이거는 생강층에다가 이게 다그 수채, 아, 저 차가운 성질이 많아서 생강층에다가 생강식초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생강청에 생강식초. 생식초. 그럼 뭐딴거막 끓여가 넣고 이런 건 예, 안 그런 했거든. 건안 했습니다. 아, 간장 이게 조금 넣고. 장아찌 소스를 저기 또 어떤 데 가면은 막 그냥 뭘 많이 넣어가지고 했는데 얘는 끓이면 색이 좀 진해지고 맛은 깊은 맛은 있는데 좀 맛이 좀 덜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있는 재료 그대로를 사용을 했다. 예. 아, 그래요. 생강청에다가 생강식초. 아, 딱 이제 간장 잔치질에 넣고. 예. 맞춰가지고. 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생강의 향이 막 그렇게 진하게 예, 나진 진하게는, 않네요. 예. 너무 많이 넣으면 달것 같아서 조금만, 20% 정도. 요거는 좀 삼삼해요. 이거는, 이거 좀 짭조름해요. 이거 좀 짜고. 그럼 이거는, 요것도, 그러니까 비율을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비율을, 이거는 간장 한 컵이면 이건 한컵반 정도 넣을게요. 아, 그 비율을, 비율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했고, 간장을 이렇게 예, 한컵반 반케, 넣고, 이건 한컵 넣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넣는 거는 지금 다 다르게 나왔겠네요. 그죠? 아, 뜨, 예, 여기에 넣어서. 떡은 안에까지 속에까지 간이 빼야 되기 때문에 좀 짭조름하겠고 다른 거는 그냥 좀 연하게 삼삼하면서 했고, 그렇네요. 막, 굳이 막, 뭐 넣고 달려가지고, 간장처럼 달려가지고, 액기스, 이렇게 한거 그냥 쓰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청을 활용하고, 식초를 활용해서, 어차피 새콤한, 장아찌는 새콤한 맛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다. 근데 제가 했죠. 신기한 거는, 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근데 집에 떡이 있었어요. 일부러 떡장아찌 하려고 떡방이니까 아니라 또 떡지 가지고 한건 아니겠고. 예. 평소에 애들이 해주면 잘 먹었어요. 그래서 전 조금 자주 해주는 떡을 편이었어요. 자주 해줘요? 아니면 떡장아찌를 자주 해줘요? 장아찌를. 아, 떡장아찌를 자주 하셨어요? 아,
그래요? 왜 이제 선보여주는 거예요? 전에 우리 장아찌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 우리 장아찌 옛날에 안 했나요? 제가 한 개 먹어볼게요. 떡 장아찌. 떡 장아찌. 근데 딱딱하고 이렇게 쫀득쫀득해요. 이거 제때제때해서 먹어야 돼. 이거는 오래 두면 너무 까맣고 짜고 딱딱하고 맛없거든요. 아, 이게 빼어들어가 짜진다 그죠? 예, 제때. 그러니까 간을 좀 짭조름하게 해서 제때제때 만들어서 먹어. 그럼 빼어들면 쨍쨍 뜯어 먹으면 되지. 많이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맛있어요. 처음 봤어요. 예, 우리 집에 냉동실에 떡이 있죠. 뺑뺑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거 해 드시면 되는데. 싹 녹여가지고, 그죠? 반찬도 필요 없고, 밥도 필요 없고, 이것만 네, 뜯어먹고 있으면 되겠다. 아, 기발해요. 그러면, 이건 절편인 것 같아요. 예, 예, 절편. 다른 떡은 안 되겠다. 네, 다른 거는 찹쌀은 너무 그거 질고 무능하고 예, 예. 또 이게 해놓으면은 빨리 굳어지고 그래서 너무 딱딱한. 아, 백설기 해놓으면 못 먹겠다 짰어 그치? 백설기는 잘 퍼질 것 같아. 그렇죠, 퍼져버리고 다 빨아당겨가지고 예. 그거는 진짜 짰다 그치? 절편이나 떡볶이 떡이나 그렇게 합니다. 아, 맞다, 떡볶이 떡. 예, 예. 절편을 이불로 하기는 못한데 예, 예. 떡볶이 떡은 괜찮네요. 예, 예. 아. 좀 맛있으면 저는 하나씩 더 먹는다. 아, 괜찮네요. 아이디어 굿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여러분들. 안 짜고요. 그냥 간간해요. 이게 언제 잰 거예요? 어제 잤어요. 그럼 오늘 먹기 위해서는 어제쯤 재가지고 네, 어제 저녁에 늦게 한 10시쯤 잘했었어요. 밥, 그냥, 밥 차리지 않으면, 요거 조금 뭡니까? 삼삼하게 갖고, 예. 먹으면 되겠어요. 엄청 예, 깨나 갖고, 금방 드시라. 안 짜요. 맛있어. 이거는 비율이 조금 진한 걸로. 예, 예 진한 걸로. 다른 건 다 예, 연한 걸로. 예. 예. 볼게요. 요거는 이제 부추 장아찌입니다. 네. 부추 장아찌 여기 있고요. 이거는 하나도 안 짜요. 그냥 이 보통 맛인데 이건 뭐예요? 도라지가 차서 부추랑 같이. 아 이렇게 먹어라. 네, 네, 도라지 이 두 개 다 폐에 좋은 거죠. 네, 네. 뭐 아 이렇게 먹으면. 센스 있으시다. 배운 보람이 있다. 그렇죠? 요래가지고 도라지 장아찌인데요. 도라지만 한 개 먼저 먹어볼게요. 도라지만 이렇게 먹어보고요. 도라지 쓴맛이 하나도 없어요. 데쳐서 했나요? 아니 안 데쳤어요. 생이에요? 네, 생이에요. 도라지는 쓴맛이 있는데 저번에도 부산연구소에서 도라지를 이렇게 그거 구이를 해왔는데요. 이응윤에다가 좀 장을 넣고 이렇게 절여갖고 왔는데 하나도 안 써요. 너무 신기해요. 이것도 도라지가 쓴맛이 있거든요. 하나도 안 써요. 깜짝 놀랐어요. 제 표정이 거짓말 안 했죠. 아, 하나도 안 써요. 맛있다. 밥 좀 주세요, 나중에. 맨 입에 자꾸. 근데, 맨 입에 먹어도 맛있어요. 나 도라지 장아찌. 아, 도라지 장아찌 매력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라지 가지고. 안 써요, 하나도. 도라지 장아찌이고요. 이거는, 감 장아찌입니다. 장감으로. 네, 장감. 근데 조그만하네요. 네, 적게 썰었어요 일부러. 아, 일부러 조그만하게 썰었어요? 장아찌니까. 작고 싶어. 우리 장아찌 장사합시다. 똑같이. 달콤하고. 감 장아찌입니다. 이제는 파프리카입니다.
그냥 감 썰어갖고 이거 넣어가지고 예, 예. 잠기게 해놓고 예, 그러면 하루 저녁만 딱 잠기면 됩니다. 잠기게 해놔요. 이래가지고 밥만 있으면 예. 장아찌 밥상. 아, 이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막 이 국물 없어도 되겠어요. 이거 뭐 하나씩만 골고루 가서 이거 먹어도 진짜 좋네요. 요거는 파프리카 붉은색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파프리카도 파프리카는 지가 가진 향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향이 좀 죽었어요. 아, 이쪽 괜찮고요. 얘는 뭐예요? 양파 순. 일단 냉한 체질이라서 양파랑 같이 먹으면 따뜻한 기분이 없겠다 싶어요. 저는 파처럼 보이는데 양파순요. 양파순 저는 옛날에 양파순은 옛날에 저 어렸습니다. 좀 뭘 몰랐을 때 순은 버려야 되는 건 줄 알고 싹 잘라버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양파순이 파 대용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한 건 에이 다크빌을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썼는데 양파순을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하셨네요. 양파는 양파대로 먹고 순은 순대로 먹고 양파가 욕하겠다. 얘를 싹 다 먹어치운다고 괜찮아요. 그리고 양파 껍질도 쓰잖아요. 주로 이런 거 할 때 있죠. 육수내고 할 때. 양파를 갖다가 껍질을 따려가지고 여기 이제 간 조절할 때 넣기도 하거든요. 하나도 안 매워요.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거는 봄에 담은 거예요. 매실. 네. 매실. 아, 이거는 매실 특유의 맛이 남아있다. 맛있다. 근데 이거는 좀 달콤해요. 네. 청을 빼서 담았으니까. 그래서 설탕 좀 많이 들어서 담아요. 아, 그럼 이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매실청을 담아가지고 그걸 떠서 아 매실청을 빼가지고 이거 예, 넣었었어요. 씨 빼고 네 씨 빼고 처음부터 씨를 빼서 청을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설탕을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단맛이 많아가지고 아 그럼 이, 따로 건져서 냉장 보관했다가 조금 그럼 여기 매실청 담은 애예요? 아니면 매실청을 청 담은 거예요. 아 청 담고 담은 청 빼고 거에다가 빼서 이제 간장을 넣어서 하룻밤 담가는 거예요, 저거. 아, 그러면 얘는 청은 청대로 빼내주고, 지는 예, 예. 지대로 이어와서 또 근신하고 있고. 예, 예. 아, 그럼 이거 양득이네, 예, 예. 그죠? 그렇게 해마다 그렇게 해서. 아, 예, 예, 예. 윤균을 넣으셔가지고 그런지. 윤균은 여기 청에만 넣었어요. 네, 네, 청. 예, 예. 양념에만. 양념에 넣어가지고, 예, 예. 예 그래서. 그럼 이렇게 딱 냉장고에 있다가. 예, 예. 먹기 전에 예, 하루 저녁에 딱 해놓으면 짜지도 안 하고 단맛이 그 대신 단맛이 좀 진하죠. 좀 오래 담가놓으면 단맛이 좀 없을 것 같은데 금방금방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아이 다 그닥 안 단데 요거 한 개 좀 달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달게 해버리는 게 그럼 처음 담았을 때는 좀 약하게 담으셨어요? 진하게 하셨어요? 아니 좀 많이 넣었어요. 한 0.8 정도 넣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달구나. 예. 요거는 이제 조금 단맛이 좀 많긴 한데 조금 빼도 되겠다 그죠? 예. 그죠? 그렇게 해야 돼. 좀 짜게 해서 좀 오래 담그면 한 개도 안 짜요. 지금 이거 한 개도 안 짜고 그냥 달콤해요. 근데 0.8이었는데 왜 이렇게 달콤한데 1: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새콤하니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달아요. 그러면 아 1:1을 넣으면 1:1.2를 했을 때 그럼 너무 달죠. 엄청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정동에 제 생각에는 반찬하기에는 조금만 덜 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짜게 장을 좀 짜게 해서 한 이틀 2-3일 정도 담그면 단맛이 좀 빠지죠. 빠져나오고 그것도 괜찮네요. 아 오늘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아주 이렇게 그냥 장하고 뭐 한 가지 정도 해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집에 있는 거 싹쓸이 온 것처럼 우리 식구가 없어서 선생님 나누신다고요. 네 너무너무 잘 그거 해주셨고 전 아주 오늘 특별한 장아찌를 먹어봤어요. 떡장아찌 여러분들 그 백설기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요거 절편이라든지 떡볶이 떡을 가지고 하는 거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도라지를 장아찌를 했을 때 이렇게 쓴맛이 하나도 없이 다 예, 제거가 돼 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된다는 거. 저희가 확실히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을에 지금 도라지 많이 나오죠? 도라지 많이 나오는데 쫙 썰어가지고 채 썰어가지고 담궈놨다가 먹으면은 이렇게 맛있는 장아찌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멋진 작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